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10여 년 전에 양악수술을 받으신 분이 진료를 오셨었는데요. 40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원인을 이렇게 본인이 잘 살펴보니까 인중이 길어지고 중안부가 길어 보인다고 중안부 축소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례자는 이와 같은 같은 얼굴 비율의 그 예쁜 얼굴이셨는데요. 이 얼굴 비율이면 양악수술에 적응증이 아닌데 왜 양악수술을 받으셨냐고 그 여쭤보니까 얼굴이 길어서 양악수술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의 얼굴 분석을 하여 보면 노란 사각형 부분의 상악골이 크고 빨간 사각형의 하악골이 작은 비율인데 이는 흡사 윗벽돌이 크고 아랫 벽돌이 작은 역상으로 양악수술로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러한 얼굴형, 즉, 턱 나온 주걱턱형 얼굴이 아니므로 이렇게 턱이 작고 사각골이 긴 얼굴에서는 일반적인 양악수술로는 효과를 볼수 없고 이렇게 상악골을 빨간 선을 그이두 번을 절골하고 가운데 뼈를 빼낸 다음 아랫뼈를 위로 올려 붙여야 이 노란 화살표의 중안부 길이가 짧아진다고 이거 모르고 양악하면 안 됨이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사례자는 양악수술로 아래턱이 더 작아지게 되면서 노란 사각형 상악골이 하악골에 비해 더욱 커지는 가분 수형 골격 얼굴 비율이 되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피부 탄력이 있는 젊을 때에는 잘 이렇게 버팅기고 있다가 노화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그 살이 흐르는 힘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노란 사각형이 크고 아래 자주색 사각형의 턱이 작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심하게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입술 아래턱의 하관 받침이 약할 때 볼살 지방이식을 하거나 풀페이스 필러를 맞게 되면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불독살 처짐이 이른 나이에 발생하며 입꼬리 또한 주황색 방향으로 처져서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고 자주 썩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독살의 처짐과 입꼬리 처짐에 더불어서 윗입술도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윗입술이 아래로 내려가면 1차로 인중이 늘어나고 코 바닥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콧날개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양악수술 후 콧날개가 처지는 성형외과적 메커니즘은 양악수술을 하여 아래턱이 작아지고 턱끝 이근이 손상이 되면 하관 받침이 소실이 되어 아랫니 보임이 발생하고 연이어서 윗니가 보이던 입술이 덮여 내려오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콧날개가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랫벽돌을 빼면 윗벽돌들도 차례차례차례 이렇게 아래로 하강하는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의 연쇄적인 작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악 후 콧날개 처짐의 교정은 발생 원인에 대해 역순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선 콧날개 올리기를 하고 그러면 인중이 길어지므로 인중 축소를 하여서 입술 라인을 올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지 못하는 입 벌어짐 현상은 입술 지방이식, 하관 받침 지고 지방이식, 빨간색 화살표 방향의 입꼬리 받침 마리오네트 지방이식, 그리고 턱끝 이근 손상으로 초래된 승장함몰 지방이식으로 아랫턱을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악수술 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왜 콧날개 처짐이 오는지, 왜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형외과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여 하관 받침 지방이식은 턱이 커지고 벙벙하게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는 인중을 줄이고 연예인 비순각을 만들면 하관이 작아지는 비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턱이 더커 보이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